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창업하고 싶다. 개인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오늘 이 사주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사주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창업을 하고 싶다. 자기의 사주에 창업운이 있냐 없냐 괜찮냐 이걸 저에게 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 추가로 과연 사주가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느냐 이것도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가 어쨌든 이 사주가 창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떠냐? 먼저 사주를 설명하기 전에 이분이 저에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분에게는요. 옛날에 소두둑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전국적으로 소를 진짜 잘 훔친다. 아주 신출귀몰하게 소를 잘 훔친다.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워낙 머리가 좋은 소도둑놈이라. 그런데 이 형제에게, 이 형에게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착해요. 그런데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뭘 해도 끈기있게 못하니까 항상 형으로서는 그 부분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을 불러서 야 너 내가 어떻게 소를 훔치는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해서 형과 동생이 여기서 딱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건 길입니다. 그냥 시골길이에요. 시골길. 여기에는 어떠냐? 여기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언덕, 맨 위쪽에는 나무가 턱 하나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딱 형제 둘이 형제 쭉 밑에를 쳐다보고 있지. 길을 쳐다보고 있어요. 시간은 오후 한 3시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후 3시. 옆마을에서 A라는 농부가 옆마을에서 쟁기질을 잘하고 그 다음에 소를 몰고 자기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집을 향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옆마을 그러면서 소를 끌고 가죠. 소를.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여기 이 정도 가다 보니까 도로에 신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좋은 신발이. 예를 들면 그냥 나이키라고 할게요. 나이키 신발, 고급 신발이 다 있는 거예요. 주워서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또 자기가 한번 신어보니까 다 맞아요. 정말 좋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그런데 한짝이에요. 한짝. 그래서 한짝은 쓸모가 없잖아요. 참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이 농부는 그냥 일단 버리죠. 어차피 저도 버릴 것입니다. 없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옆에 형제들은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도 올라오고 있네. 근데 여기 저기 언덕 올라올 층에 여기 딱 신발이 또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발이 주워서 보니까 아까 개하고 같은 짝입니다. 아 농부는 아 그 신발이다. 아이고 가지고 있고. 근데 너무나 멀쩡하고 좋아요. 그래서 농부가 얼른 여기 나무에다가 소를 묶어놓고 허벌나게 뛰어가지고 여기를 팍 와서 진짜 눈썹 휘날리고 와서 딱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 신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분 좋죠? 얼마 좋습니까? 기분 좋죠? 재지죠? 이 신발 탁 들고 눌러 말라 막 휘파람 불면서 막 가서 보니까 왜 여기에 묶어둔 소가 없는 거예요. 소가요. 얘네들 형제가 탁 감쪽같이 소를 훔쳐간 것입니다. 묶어둔 소를요. 이 농부가 여기까지 왔다. 뒤돌아가는 사이 손은 이미 도둑 형제의 손에 들린 것이죠. 자, 이 제가 이것 그런데 여기서 본 이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동상 왜요? 어떤가? 형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동상이 이제 형이 그래요. 소닥소닥소닥 하고 미끼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동생은 어떤가? 동생 어때요? 그러니까 동생은 와 하죠. 와 형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지들끼리는 진짜 대단하지. 한쪽같이 소를 훔쳤으니까 손도 안 떼고 코 풀었잖아요. 손도 그냥 거저 먹은 거잖아요. 털도 안 뽑고 그냥 먹었잖아요.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농부는 그 신발 자기 가는 길, 가고자 하는 길을 갔으면 좋은데 그 작은 것 욕심 때문에 이걸 찾으러 갔다가 당했으니 제가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삶을 수도 없이 살았던 거고 그놈의 신발 하나 찾으러 가다가 왕창왕창 손해본 적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감쪽같이 수업료 냈죠. 비싼 수업료 내고 땅을 치고 하늘을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땅을 지끈지끈 밟아도 안 풀리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이미 당한 거니까. 자,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아까 그분이 저한테 태클을 걸었어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정확도가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은 100% 맞는다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근데 본인 사주는 100% 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 100%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개요 경신 이렇게 나오죠. 경신 이런 운의 흐름을 아니 사주의 구성을 갖고 있다. 이 사주 구성을 갖고 있다. 기사 개요 36세 직장생활 단두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냐 물어보는데 과연 사주팔자에서 창업운이 있는가 또 이 사주가 과연 직장생활하는 게 그래도 좋은가 그 농부처럼 그냥 끝까지 네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 한눈 팔지 말고 소탐대실 하지 말아라 소탐대실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런 사주인지 아니다 소를 다시 끌고 가서 함께 주워오든지 묶어놓지는 않으면 묶어놓지 말아라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 오행상 수 수를 갖고 태어났다 이거죠. 수 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뭐가 돈이냐 오행상 화가 돈입니다. 화가 돈이에요. 근데 사주에서 여덟 글자에서 돈이 있냐 화가 있냐를 보니까 여기에 화가 있어요. 이게 다행히 화가 있네. 그러니까 아 돈과 관련된 글자는 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돈이 돈을 상징해준 그 글자가 오행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어땠냐를 봐주한다는 거죠. 살아있는지. 근데 옆에 글자가 보니까 합했어요. 합했다는 것은 뭐냐 재물을 상징해준 오행 화가 이 옆 글자하고 합을 해서 지가 연해지라서 이로 자기 걸 간쓸게 빼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절반이 날라갔네 이거죠. 절반이 화기가 이만큼만 있다는 거 절반 파기가 사유 합을 해서 금으로 가니까 그 조금 있는 거 여덟 글자에서 귀퉁에 조금 있는 것마저 깎여서 얘한테 깎여서 이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또 사주를 둘러보니까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옆에도 있는데 얘는 그렇다 쳐도 얘가 이렇게 하면서 신과 사는 형도 하고 합도 해요. 형도 하고 합하는데 이럴 때는 합을 하지 않고 형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금수가 많으니까 형을 해요. 형살이 일어난다 이거죠. 형살이 일어난 것은 형벌을 받는다 마음고생을 한다 이걸 얘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걸 얘기죠. 어느 자리에서? 직장 자리와 커리어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남아있는 것마저도 얘가 원숭이라는 놈이 얘를 또 깨니까 또 반쪽이 날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덜거덜 했다는 거죠. 거덜거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창업을 하라고 하겠느냐? 아니다. 네 길 가라. 이번에는 네 길 가라. 옆에 아무리 다른 걸 떠나서 죽지 말아라. 죽다가 허리 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 없어서 돈 죽다가도 이런 사주도 허리 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또 아니죠. 이것만 갖고
얘를 조종하는 것이 대운이죠. 대운의 흐름을 봐야겠죠. 대요 갑술이 나오겠죠. 갑술. 그래. 병자. 정축 이렇게 나오면 무인. 아, 또 이거 갈게 쓰면 또 갈게 쓰다고 빠를 텐데. 어쨌든 9, 19, 29, 39, 49. 39세 병자 대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29세 사이에 지금 36세 여기서 자기가 창업을 할까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창업을 합니까 어떻게? 근데 왜 창업하고 싶어? 병이 뜨니 천간에 병화가 뜨니까 얘 입장에서 돈이거든. 아, 돈이 머릿속에 탁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데 이놈이 죽었냐 사느냐를 보니까 병자를 위해서니까 얘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라는 거지. 근데 이 자라는 글자가 뭐냐?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죠. 수는 또 어떤 걸 이야기하면 이놈은 무조건 화를 보면 열내고 불을 열면 열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얘를 보면 그냥 까부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극자를 쓰죠. 극자. 수 극화. 물은 불을 무조건 끌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걸 얘기죠. 먼저 끌려고 해요. 먼저 한방 때리고 싶다는 거죠. 얘가 돌아서 얘를 사자를 다시 또 까니까 여기 조금 남아있는 것마저도 깨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도 안 되는데 39에서 40까지 정축대운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계절로 보면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겨울. 한겨울인데 과연 얘가 화기가 이 기퉁이 있는 화기를 갖고 이 전체를 녹일 수 있느냐? 못 녹인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 화는 뭘 키우냐? 목을 키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목. 목이 화기가 없으면 음지나무고 음지나무에서는 결실이 없다. 근데 이 사주에서 오행상 목은 뭐냐? 중간 연결을 시켜주는 건 창업하게 되면 얘는 종업원이고 거래처라는 거지. 거래처에서 재물을 연결시켜주는 글자니까. 근데 이 안에 들어보니까 없고 얘네들이 만들어야 되지만 약해요. 음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업하면 안 된다. 얘가 뭐냐? 거래처도 해당이 되면 직원도 해당이 되고 손님도 해당이 된다 이걸 얘기해. 손님이 들어와서 돈을 놓고 가니까. 근데 얘가 너무 춥고 내가 햇빛을 못 받으니 힘이 약하다. 그러면 이것은 창업은 아니다. 캐. 창업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죠. 창업은 하지 마요. 창업은 안 된다. 창업은 안 된다. 확률이 어느 정도냐? 질문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신비성? 100%다. 100% 이거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부처님 오면 됩니까? 부처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부처님 와도 이건 안 된다. 그 사람들도 똥을 못 쓴다. 여기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부처도 안 돼요. 예수 안 돼요. 아무리 믿고 그 사람한테 좀 의지해도 그 사람들 손 털고 나갑니다. 안 되겠네. 동상 안 되겠어? 얘 안 되겠네. 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사주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그냥 조직생활, 그런 생활 갖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 생활. 먼 훗날, 50대 후반 이때 하고 싶으면 이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소도둑놈 없을 때 하라 이 말이야. 소도둑놈 없을 때 이때 지금은 소도둑놈이 우글우글하다 이 말이야. 이 사주에서 은에서 창업하면 우글우글해요. 체인점 하면 체인점 사장 그쪽부터 일을 열어가지고 우글우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하지 마시라. 월급 받고 가자. 월급 받고 가자. 그리고 조금 시간 있을 때 누르나라 좀 여행을 다니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업은 안 되는 사죠. 몇 퍼센트? 99.99%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